부산 도심을 가로지르는 동천이 다시 넘쳤습니다. 도로를 넘어 주택과 복지관, 상가와 아파트가 또 물에 잠겼습니다. 큰 비 예보에 대비를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저번이나 똑같이 물이 넘쳤습니다. 저희가 나름 준비를 했었거든요. 머리주머니 이렇게 높이 쌓고 했는데도 더 똑같이 물이 들어왔습니다. 부산 동천은 지난 10일에 처음 범람했습니다. 당시 주택과 공장 140여 곳과 차량 220여 대가 침수됐습니다. 만조와 겹치며 피해가 컸었는데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주민 50여 명이 복지관으로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비가 잦아들고 수위가 좀 낮아진 시간이라지만 제 무릎까지 차오릅니다. 이 모래마대를 쌓아서 나름 대비를 했다지만 동천이 또다시 범람했습니다. 첫 범람 때 원인으로 지적된 수질 개선 공사 현장에 물막이 폭을 줄였고 고장났던 펌프장도 수리를 마쳤다지만 범람을 막지 못했습니다. 한 30분 왔다 가는 스타일이었고 지금은 그는 한 시간대에 계속 물이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가니까 더 심하다 봐야 돼. 부산에서는 동천뿐 아니라 수정천도 범람했으며 밤사이 수위가 다 내려가지 않아서 복구와 피해 집계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비탈면을 따라 토사가 빗물에 쓸려 마구 쏟아져 내립니다. 산을 타고 내려온 빗물이 도로로 마구 쏟아져 들어오고 거가대교를 빠져나온 차량들이 아슬아슬하게 빗물을 피해 지나갑니다. 해운대구의 한 8차선 도로는 순식간에 물에 잠겨 차들이 오도 가도 못하고 꼼짝없이 멈춰섭니다. 주변 백스코 일대와 우동 삼거리 일대도 불어난 물에 도로가 침수되면서 퇴근길 차량들이 길게 늘어섭니다. 수영구 남천동과 광안리 일대, 사상구 감전역 부근 등에서도 도로변 상인들이 갑자기 차오른 물에 놀라 어쩔 줄 몰라합니다. 오후 5시 호우경보 발령 이후 시간당 30mm의 폭우가 갑자기 쏟아지면서 부산 곳곳에서는 토사 유출과 도로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하루 부산에는 100mm가 넘는 비가 내렸고 자정까지 강한 소나기가 한두 차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뒤 밤 10시 18분에는 만조 시각이라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에 대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지난 주말부터 계속된 비로 지반이 많이 약해진 가운데 부산 해운대구 등 곳곳에서 현재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